155쪽 대솔 공부부터 하겠습니다. 대솔 천하 지도는 지시선악이 이루되 단소 거지위 부동하고 소처지시기 기기신미하야 지비 천하지니 불농조회하니 소이 성인이 인차 첨서 집법 이효이하얌 사인으로 거즈 관상완사고 동즉관변 완점하야 불미여시비 득실지도하니 소이시서의 하상주계용지라 기소원이수부동하고 기사수 불가 진견이나 연이나 개태복지관이 장지하야 이위 첨서지용하니 유소위 추사자는 자시소재에 우가견코인 용역처람 개기소위상자는 개시가차중인 공효지물하야 이형용차사지리하야 사인치소취사이람 고로자폭희문왕주공이 수차략이성이람 소위첨서지용즉이리니 개즉 나첨서지중하야 이소이처치시사지림 변제나리류람 고로기법이약조천이 수인현우하얌 개특기용하니 개문왕이 수시유정상하고 유정사나 개시허설 자개지도이 합시여차처치용 초불첨착물상구로 일개일효이 조기포무궁지사니 불가지 일사로 지정설 타면야람 유지 일사설천이 여리 건후 이용제사지류요 기타는 개불시 지일사설이니 자소의 견역지비용이 무소불해하고
무소 불편이로되 단칸이니 여하용지람. 도득부자야 방시순 이리연하시님 소미필시 희문 본의나 이사상설리 역시 여차루됨 단불가변이 부자지설로 위무왕지설이니라. 대솔천하지도는 지시선악이로되. 참 복잡하고 많은 것 같지만 대솔은 대체로지요. 대체로 천하의 도는 지시 다만 선이냐 악이냐일 뿐이에요. 큰 줄거리를 딱 골라 집으면 선이냐 악이냐. 단, 속어지위 부등하고, 그렇지만 다만, 속어지위가 같지 않고, 거처한 바의 그 지위, 그 위치가 같지 않고, 소처지시 기이익, 그 처한 바의 시점이 이미 다르고, 그러니까, 거지위, 그러니까 위와 시가 다르다. 기이익, 기기, 심미하야. 근데 그 기미는 심히 은미에서. 혼이 드러나지 않아요. 심히 은미에서. 지위 천하지인이 불능 효회하니. 단지 천하의 사람들이 능히 효회. 효회는 알아볼 수가 없다.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니, 소위 성인이 인차 점서지법 이효이나야. 그래서 성인께서 이 점서지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깨우쳐줘 가지고 사인으로 거주 관상 완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할 때는 아까 소거지위 부둥이랬잖아요. 이게 거할 때에는 관상 완사하고 그 상을 관찰하고 상에 대해서 풀어놓은 말을 익히게끔 하고. 여기 완자는 구경할 완자인데 사실은 깊이 음미해 보는 거지요. 아,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성인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하고. 동즉 관변 완접하여 이제 행동으로 옮기려는 그 시점에는 동즉 동렬 때는 관변 변화를 관찰하고 완접하여 점을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점을 보는 거죠. 점을 봐서 불미여 시비 득실지도 아니. 시야 시와 비 옳고 그름 득과 실의 그 길에서 미는 이게 헤매는 거죠. 헤매지 않게끔 한 것이니 소위 시서 하상주 개용지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그런 글이다 보니까 하나라 때, 상나라 때, 주나라 때다이 책을 쓰게 되었더라 이거죠. 이게 단지 무슨 철학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그랬으면 어느 한 시대밖에는 못 썼을 텐데 이게 누구든지 다 평소에는 관상 완사하고 관변 완점해서 시비득실의 길에서 그 빠지지 않게, 헤매지 않게 했던 그런 지침서기 때문에 다 봤다 이거죠. 기 소원이 수 부둥하고 그 말한 바가 비록 같지 않고 기사 수 풀가 진견이나 그 말이, 거기에 붙여진 말이 비록 다볼 수는 없지만 연이나 개 태복지관이 장자야. 다 태복의 관리가, 태복은 국가에서 점을 치는 역할을 맡은 관리예요. 태북지관이 장지하야 그것을 맡아서 이위 점서지 용안이 점서의 용으로 여겼으니 여기 점은 시초점 그죠? 서두에 점치는 건데
했으니 유소위 주사자는 그 주사라는 것, 주사라고 부르는 바가 있게 된 것은 이 주사라는 말은 그 옆에 그 요자 밑에 그 멜개자 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춘추전에 공자님 이전에 벌써 점친 예가 나와 있거든요. 춘추에. 그때 썼던 말이 주사예요. 주사자는 좌씨 소재의 좌씨는 좌구명. 그 춘추 좌씨전 할때 좌씨예요. 좌씨가 실은 바에 우각연 고인 용역지 차라. 더욱더 그 춘추 좌씨전에 실려 있는 걸 보면은 더욱더 옛사람들이 역을 사용했던 그것을 볼수 있는 증거가 되더라 이거죠. 계기소위 상자는 대개 그 이른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 계시 가차 중인 공효지 무라야 이 형용 차사지리하야. 사인 지소 취사이라. 이 상이라는 것은 다 가차 중인 공효지물. 많은 사람들이 공히 알수 있는 물건을 가차해서 빌려다가 이 형용 차사지리야. 이 일의 이치를 형용해서 사인으로 지소 취사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취하고 놓을 바를 알게 했을 뿐이다. 취사 선택을 할수 있게 했을 뿐이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아셔야 되는데, 상은 뭐냐면, 만인이 다 금방 딱, 저거 뭐야? 라고 할수 있는 그런 거를 빌려다가 형상화 시킨 거라 해야죠. 고로, 그래서, 자, 복희이 문왕 주공이, 수, 자, 략, 이, 상이라. 그래서, 복희때로부터, 복희시로부터, 문왕, 주공에 이르기까지, 비록, 자, 략, 약이상, 다, 그 나름대로, 생략될 때는 생략하고 요약되고, 자세한 점이 있기는 하나, 소위, 점서지 용즉이니. 그러나, 점서로 썼던 그 자리는, 다, 한결같아요. 복희씨 때는 그냥 그, 응? 그 하도 낙서 그죠? 그런 걸로 돼 있었고 복희 8개 그다음에 문왕 8개 주공이 또 살을 붙이고 막다 했지만 다 점으로 쓸 때는 같은 이치로 썼다. 개, 즉, 나, 점서지 중하야 대개 즉자는 거기에 나갈 즉자예요. 나, 점서지 중. 나는 자는 여기, 이, 나는 거기, 이런 뜻이에요. 거기 점서, 점치는 속에 나가서, 소위 처치 시사지리, 이 일의 이치를 처치한 것이, 변제 나리류라. 문득 그 속에 들어있게 됐었다.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점을 치려면 그 일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이치를 가지고 풀어놨을 뿐이다. 고로 기법이 약 조천이 수인 현우하야 개 듣기 용하니. 그래서 그 법이 조천 즉 조는 조잡하고 천은 얕고. 그죠? 조의 반대말은 정밀할 정자고, 천의 반대말은 깊을 심자예요. 일반 사람들이 다 봐도 뻔히 알수 있는 쉽고도 쉬운 것 같지만, 수인 현우하야 사람들의 현명함과 어리석음에 따라서, 개 듣기 용하니 다그 씀씀이를 얻을 수 있게 했으니, 개 문왕이 수시 유 정상하고 유 정사나, 대개 문왕께서 비록 이 정해진 상이 있었고 정해진 말이 있었지만 계시 허설차게 지두 다 허설차게 지두예요. 허설이라는 것은 가설적으로 상으로 만든 거니까 가설적으로 그 드러나는 그 자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지 만든 것이
합시 여차 처치요. 그 가설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에 딱 합치할 수 있게끔 이치를 깨우칠 수 있게끔 처치를 한 것이고, 초, 불, 점차, 물상고로 애시당초 물건 위에 점착이라고 하죠. 붙여서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상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주역은 상징체계로 나타냈다라는 말이지요. 상징이라는 것은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러한 형상, 많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형상에 붙여서 말을 했다, 이거죠. 고로, 일괴 일효.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괴와 하나의 효가 족이 포 무궁지 사니. 그러니까 한 효 속에도 무궁한 일들을 다 포괄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괴 속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 괴를 바라볼 때 다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큰 형상은 이렇다라 그 형상 속에 담았기 때문에 저마다 거기에서 씀씀이가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 불가지 일사로 지 정설 타리면야라. 그러다 보니까 단지 한 개의 일로서 정설 타리면, 그 속에 있는 것을 딱 정해서 이건 이거다라고 지목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주역 이 책 전체를 읽다 보면 그 속에는 또 한 가지 일을 지목해서 말한 자리가 있어요. 유지 일사설차하니, 그런데에도 한 가지 일을 지목해서 말한 자리도 있으니, 어느 때가 맞냐면 이 건후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또 이용 제사지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롭다 같은 그런 일들은 하나의 일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말한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 건데, 기타는 개, 불시, 지, 일사설이니,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 기타, 그 나머지는 다 하나의 일을 지목해서 말한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하면 주역은 전판 다 상징체계로 된 거고, 상징적으로 써놓은 거다 이거예요. 자, 소위 견역지 위용이 무수불해하고 무수불편이로되. 이것이 소위 견역지 위용, 거기 견위용 하면 씀씀이가 되게 되는 이유, 이렇게 됩니다. 주역을 쓰는 것이 무수불해, 해당되지 않는 바가 없고, 두루편자요, 두루두루하지 않은 바가 없게 되는 까닭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떤 일이나 다 주역에서 물으면 답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다만, 단, 간인이 여하용지라. 다만 사람들이 여하는 어떻게 지요? 어떻게 그 주역을 쓰는지를 볼 뿐이다. 주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역이 독이 되고 약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사람이 맞게 풀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원래 주역은 상징체계로 돼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됐었단 말이죠. 도득 부자하야. 그 부자 때에 이르러서, 부자는 공자님이에요. 그러다가 공자님 때에 이르러서 방시순일이연 하시니, 바야흐로 비로소 순수하게 이치로서 말씀을 하셨어. 그 전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징체계로 그냥 점치는 책으로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공자님 때 와가지고는 이치로서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이제 나서게 됐다 이거죠. 수 미필시 힘은 본의나. 그러다 보니까 비록 반드시 포키시와 문왕의 본의가 진다고는 할 수 없어. 그러지요? 포키문의는, 문왕은 원래 점치는 데 주안을 해서 만들었던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상설리, 일자리에 나가서 이치를 해설하는 것이 역시 여차로되 또한 이와 같아.
공자님이 거기 이치를 붙인다 해도 그러한 일자리에 나가서 그 일자리의 이치는 그것일 뿐이다 이거예요. 성인이니까. 단 풀과 변이 부자지설로 위문왕지설량이라. 그렇지만 문왕의 역은 문왕의 역, 복희씨의 역은 복희씨의 역, 공자님의 역은 공자님의 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문득 부자지설로, 공자님의 학설로, 문왕의 학설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거야. 문왕이 봤을 때는 그렇게 풀이한 거고, 공자님이 봤을 때는 또 그러한 이치로 그렇게 푸는 거로 봐라야 되죠. 복희씨의 주역은 복희씨 역대로 선천역, 후천역 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